검찰이 조국 장관을 잔인하게 공격했던 이유. 제가 취재한 거랑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섞어서 만약 추미애 장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검찰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몇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검찰은 왜 조국 장관을 공격했을까? 그렇죠? 단순하죠. 일단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즉, 문재인 정부, 니네가 뭔데 검찰을 개혁해.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를 우리가 끌어내렸는데, 누구 때문에 탄생한 정권인데, 니네가 우리를 개혁을 해?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검찰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구속이나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검찰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교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박근혜의 어떤 그 국정농단을 잘 수사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 너가 뭔데 우리 검찰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우리를 개혁을 해? 라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취재해본 검찰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님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뭐 하다가 여태까지 검찰 하나 통제 못 하다가 저렇게 당하냐. 그렇죠? 조국 뭐 민정수석 때 검찰 하나 통제 못 하고 있다가 저렇게 검찰한테 당하냐.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딱 민정수석에 들어왔는데 거의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박근혜가 심어놓은 검찰 조직이라는 조직이 거의 우병우 라인이었던 거야. 우병우 라인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서는 이 박근혜와 연결된 우병우 라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동시에 이루면서 인사 이동과 법무부 장관과 어떤 검찰들의 우병우 라인을 물갈이하는 게 시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의 특수부를 우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박근혜의 우병우 라인을 퇴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떠오른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정말로 국정농단 세력들의 정치 검사들을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싹부터 잘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박근혜 수사팀이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특수부들이 굉장히 전성시대를 이루면서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고, 그 윤석열의 측근들이 지금 여러분들 사실상 한동훈, 박찬호,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욕하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확실하게 수사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박근혜 수사 때 박찬호 응원했었어요. 한동훈 응원했었어요.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엄청나게 수사를 잘한 거는 특수부가 맞아요. 그때의 윤석열 사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검찰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윤석열을 응원했습니까? 정의로운 검찰, 윤석열 사단이 나섰다. 박찬호가 드디어 칼 빼들었다. 한동훈 반부패 비서관이 적폐 세력들 청산해 줄줄 알고. 정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은 정의롭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검찰들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검찰은 검찰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조국을 공격했을까?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의지, 결국 조국의 공격은 문재인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국, 니콜,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서 민정수석실을 맡겼고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조국 장관이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했을 때 검찰은 자기네도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괘씸했다. 설마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얘네들 봐라. 우리가 정권 만들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정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정권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고심을 많이 합니다. 진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냐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님은 고사를 하고 본인도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믿을 수 있는 조국 장관에게 시켰고 그 조국 장관은 받아들였죠. 그렇죠? 오늘따라 야 오늘 벌레들 뭐 비 오니까 니들 갈 데가 없니?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검찰이 조국 장관을 털 때 항상 우리나라 검찰은 자식부터 털어요. 자식부터. 왜? 너희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점점 수사에 확대를 합니다. 처음에 어떤 자식 문제 표창장을 꺼낼 때는 검찰의 경고였어요. 알아서 사퇴하라. 조국이 사퇴할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교수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건 뭐다? 다음은 네 자식, 그 다음에 네 와이프다. 사실상 치사한 일본,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경찰들이 하던 노릇이에요.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거리가요. 옛날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고문하고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소리 안 하면 그 다음에 정경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님이 정면 돌파를 하죠. 그렇죠? 정면 돌파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열차게 몰아붙여요. 그때 검찰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검찰이 두 가지를 생각하냐? 첫째, 조국을 잔인하게 공격해야만 여기서 조국이 꼬꾸라지면 아무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나설 사람은 없다야. 이게 핵심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검찰이 가장 노렸던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말 안 하잖아요. 검찰이 왜 잔인할 만큼 조국 장관을 저렇게 공격했냐.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라고 하는 조국도 검찰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국을 잔인하게 공격해야지 조국이 날아간 이후에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설사 나선다 그래도 검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나 사실상 개혁적인 성향이 약한 관료 정도 나오면 적당히 미통당과 검찰이 봐주면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자리를 차지하게끔 하면 다시는 검찰 개혁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 그러는 게 바로 검찰의 의도였어요. 그게 첫 번째 의도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렇죠?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오른팔 살아있는 권력의 민정수석실에 법무부 장관을 날리는 것을 보면서 잔인하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나서겠어요? 아무도 안 나서죠. 생각해 보시면. 둘째, 그러면 검찰은 그 다음에 조국을 잔인하게 조중동과 모든 언론이 왜 공격을 했냐. 또다시 진보 좌파의 가장 엘리트 같은 좌파가 장관을 하는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그냥 386 운동권이고
감옥 다 갔다 오고 그냥 청렴 결백하고 그냥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그냥 그건 민주당이야. 근데 누가 봐도 조국은 외모나 스펙이나 그의 일생이나 집안을 봐도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맞는 사람이야. 근데 강남 좌파가 정의를 논하고 사실상 공정을 외치는 순간 미래통합당의 텃밭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조국을 공격했던 이유는 검찰과 함께 다시는 강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했다가는 죽는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 투쟁가들, 운동권들, 그냥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야. 강남 좌파마저도 대한민국에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미래통합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서서 그들이 정의를 외치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 세력들마저도 없어지니까 가만두지 않은 거죠. 먹고 살 만하면 입 닥치고 살아라는 사실상 강남 귀족 좌파들에게 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다음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가 봐도 엘리트인 사람들이 조국을 옹호하지 않아요. 나대지 말라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조중동과 언론이었어요. 왜? 항상 그들은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민주당, 그리고 진보 세력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그래, 우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그들은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니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주 큰일이 된 거예요. 과거, 최근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민주당에서만 미투 사건이 벌어지냐? 그쵸? 왜 민주당에서만 미투 사건이 벌어지냐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 성누리당이라고 얘기하던, 불리던, 미래, 현재의 미래통합당이에요. 근데 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민주당에서 터지나? 그들은요, 문화예요. 미래통합당, 즉, 기득권 수구 세력들에게는 힘없는 자가 내가 당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언론에 의해서 2차 가해를 당하고 그들은 그냥 매장이에요. 그쵸?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사회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적당히 돈 줄게 입 다물어. 그들은 본인이 당했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 매장 당하는구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민주당에서 터지냐?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미투 사건이나 어떤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 적어도 정치인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신고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가해를 가한 정치인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싸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썩어빠진 문화, 미래통합당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그들을 옹호하는 문화는 결국은 신고자가 매장당하고 내가 힘없는 거에 죄다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누리당에게 과거에 미투 폭로를 해도 결과는 그 사람은 또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유지하고 나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에서 매장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쵸? 김학의 비디오에 자기가 나와도 아니라고 할수 있는 뻔뻔함. 조선일보의 방가. 분명히 장제한 사건에서 여기저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수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은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통당에서의 미투 사건이 안 터진다? 아니죠.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않죠. 검찰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죠. 언론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조그만 사건만 나도 그들은 알아서 그들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만큼만 작은 어떤 성추행 사건이나 미추 사건이 터지면 민주당에서의 민주 진보 지역에서 터지는 사건들은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조직의 문화의 차이예요. 민주당의 진보 세력들의 어떤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특히 그러면 조국을 잔인하게 검찰이 공격을 합니다. 어떤 얘기가 배가 산으로 갔는데 조국을 잔인하게 공격했어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니들을 정권을 탄생시켜줬는데 어디서 검찰개혁을 해? 이런 오만방지한 행위였고, 두 번째 조국 같은 본보기를 만들면 안 된다. 다시는 조국을 잔인하게 공격해야만 다음 법무부 장관 누가 와더라도 힘없는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법무부 장관을 예우하고 기존같이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오만방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 바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추미애가 나타난 거예요. 검찰의 추미애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설마 추미애가 오선이고 지역구 의원인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취재해본 결과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요, 청와대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전혀 추미애 장관 카드를 생각한 적이 없대요. 진짜로 청와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대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요,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선뜻 내가 장관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저도 검찰 무서웠어요. 지금도 검찰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검찰보다 우리가 정의롭고, 검찰이 하는 짓을, 그리고 조중동과 짜고 치는 고수덥은 언젠간 그들은 선택적 정의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누가 하겠냐고. 조국이 저렇게 난도질당하는 걸 보면서 누가 내가 법무부 장관 하겠소, 제가 검찰개혁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5선의 당대표 출신의 관록 있는 추미애가 당대표로 있다가 장관으로 나온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검찰이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어긋나는 거죠. 이봐라, 차라리 조국이 상대하기 쉬웠던 거야. 검찰에 때늦은 후에는 조국은 적당히 때리면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조국은 교수 출신이고 관료주의 어떤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같이 정치력이 없어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공격을 하면 언론 플레이,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검찰이 당황한 거죠. 응? 추미애도 몇 번 건드리려고 그랬죠. 아들 문제 건드리려고 찝쩍대다가, 응? 오히려 역풍 맞고.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장, 아니, 검찰이 가장 오판한 게 뭐냐? 이 정도 조국을 때리고,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모든 미스미디어가 조국을 때리고, 언론이 때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먼 정부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조국을 때릴 때 가장 먼저 썼던 게 공정의 문제였어요. 자녀가 부모 잘 만나서 대학을 쉽게 갔다.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었어요. 니콜 최순실, 니콜 정유라로 끌고 갔었어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었죠. 어따 대고 최순실 정유라랑 조국 장관과 조민양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 뭐다? 문재인 정부의 젊은 층이, 즉 여태까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던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조국을 때림으로써 공정의 시비를 걸고, 그러다 보면 4.15 총선에서 당연히 미래통합당에게 큰 이득이 가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때 바로
서초동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100만의 촛불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검찰, 이거 뭐지? 에이, 뭐, 200명 뭐 촛불 들은 거 같고, 뭐, 검찰 끄떡 없습니다. 뭐, 아닌, 총장님, 촛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뭐, 500명 온거 같고, 뭐, 촛불이 뭐, 그랬다고, 뭐, 검찰 개혁, 뭐, 신경 안 씁니다. 장관님, 3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3만 명 갖고, 뭐, 우리 광화문 태극기는 한 10만 명 나오는데, 뭐, 100만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 끄떡 없습니다. 장관님, 100만 명 이상 나왔다고 합니까?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뭐? 100만 명? 이렇게 된 거지.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님이 10월 14일 날, 저는 지금 사퇴하지만, 100만, 뭐, 1000만의 조국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거라는 얘기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죠.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거기에 여러분들의 검찰개혁 촛불의 힘, 거기에 민주당의 그 당시만 해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4 플러스 1이라도, 4 플러스 1이라도 연합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검찰개혁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요. 4 플러스 1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의당, 정의당이 그 당시에 찬성해줬을 것 같아요? 민생당? 안 해줘요. 촛불 없었다 그러면요. 다음 국회로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공수처 설치를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100만의 촛불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내년 총선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 조국과 선을 긋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조국과 선을 긋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는 다음 21대 총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국민들의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듣고, 띵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빼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모든 정당들이 합쳐서 4 플러스 1, 바로 공수처가 설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이 조국을 공격하고 결국은 왜 조국을 치고 조문양을 치고 정경심 교수를 치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하면서 공정의 문제를 끌고 나왔죠. 여러분들 최근에 4.15 총선 때 김남국 의원 죽이려고 할때 모든 메시지가 뭐예요? 개국본 서초동 촛불 조국 수호. 왜? 걔네들은 조국 수호라고 하면 국민들의 반감이 클 거라고 생각했죠. 민주당이 덜에 겁을 먹고 조국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총선에 조국 수호라는 프레임이 빨려들을까 봐 굉장히 몸살였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솔직하게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이 선거가 조국 대 반조국의 선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선을 걷었어요. 선을 많이 걷었어요. 그때 김남국은 정면 돌파를 해요. 그렇죠?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조국 선거의 프레임에 빨려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금태섭이 조국 프레임으로 끌어들였다가 당에서 날아가고. 응?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선 긋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 진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었어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생각하고 조민양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조국 장관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너무 많이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때리면서 제대로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도 타락했다. 문재인 정부도 공정과 먼다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50대 50으로 맞선 건 맞아요. 굳이 국민들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어느 정도 만만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그 조국 프레임을 끌어들여 갖고 선거를 굳이 치를 필요는 없었어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 조중동은 이번 선거를 조국 선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민주당도 조국 선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하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 심판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조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장 착각한 게 바로 장애투쟁이었던 거예요. 장애투쟁을 하면서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은 민주당도 별로지만 제가 이번 4.15 총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실이었어요. 민주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면 별로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너희는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야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너희들한테 표를 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치러진 선거가 4.15 총선이에요. 진짜로. 민주당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야 그렇다고 이렇게 코로나 방역 잘하고 사실상 정부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적 위기가 처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투명한 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미래통합당 신천지 늑골 대구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아무리 민주당이 미워도 야 너 그렇다고 나는 미래통합당 너는 못 찍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혐오 정당에 1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혐오의 가장 미래통합당이 수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힘들게 이번 총선을 치렀던 게 뭐냐 바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우리 서초동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우리 때문에 이겼다는 게 아니라 서초동 촛불은 한 발짝 물러설 뻔했던 많은 민주시민들이 긴장감을 다시 일으켰어요. 야 조국이 문제가 아니었어. 조국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에 있던 분들이 조국 장관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전면에 나선 거예요. 국민들이 숨어있던 천만 표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당하겠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대반전을 이룬 게 사실상 서초동 촛불이었어요. 그때 수백만 명이 나오면서 서초동 촛불을 겪으면서 민주진영이 자신감을 얻었던 거예요. 그 민주진영의 자신감이 어디로 이어졌냐? 바로 사전투표예요. 그 서초동 촛불 수백만 명이 나오면서 니꼴 저 인간들 검찰과 미래통합당은 이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니꼴이 사전투표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 사전투표가 상상을 초월하는 30% 가까이의 사전투표가 일어났다는 거는요. 서초동 촛불에서 미래통합당 심판론을 진짜 4.15 총선만 기다렸던 한 발짝 뒤에 있던 민주시민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사실상 이러다가 민주진영이 큰 위기에 처하겠구나. 이러다가 문재인도 이룰 수 있다라는 정말 위기감이었던 거야. 절실함. 야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룰 수 있겠구나. 조국이 사퇴하는 걸 보면서 야 그때 저는 이번 총선에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저는 이번 총선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1등 공신은 심재철이었어요. 1등 공신은 심재철이었어요. 왜 심재철이었냐. 심재철이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심재철이가 1월달인가? 12월달인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을 원내대표가 해버려요. 원내대표가 탄핵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정치에서 깜짝 놀랐던 사람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어디서 탄핵이라는 사람인데 왜? 민주진영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저 적폐 세력들의 탄핵 트라우마가 결국은 되살아나게 나면서 민주진영이 또 한 번 직결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심재철 발언을 보고 땡큐 심재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땡큐 심재철이라고 그랬어. 그때 스토리가 됐죠. 야 정말 광화문에서 신천지 정광훈 태극기 이런 애들이 모여갖고 이미
탄핵안만 올라가면 과거 박근혜 탄핵같이 분위기는 형성됐구나. 야, 이러다가 진짜 쟤네들이 설마 했는데, 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야, 이걸 갑자기 유재수 사건을 꺼내는 거야. 너무 뜬금없던 캐비넷에 있던 8개월 전 사건을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내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꺼내들면서 갑자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매듭짓는 거야. 야, 청와대의 선거 개입,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과 청와대 비서진들을 전부 기소를 하는 거야. 야, 지금은 청와대의 비서진들을 고소했지만, 기소를 했지만, 결국은 총선이 이기면 이 청와대의 기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구나. 이게 너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 제가 그래서 진짜 저는 버텨줬던 조국 장관이 너무 감사드리고,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 버텼는지, 얼마나 효자인지, 제가 정말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은요, 어디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도요, 한 9시 몇 분 되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세요. 좀 더 있다 가시죠, 그러면요,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셔요. 그 마음이 뭐냐, 아들이 저렇게 응? 진짜 잔인하게 공격당할 때,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돼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조국 장관님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조국 장관님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국 장관님에게 지금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린다고.